그것도. 오늘 2015년 성탄 주간에 주시는 말씀,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신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합독합시다. 어떤 말씀인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걸 외치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 절을 한 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 오늘은 제가 한절한절 강해를 하도록 할 텐데요. 그한절한 절마다 참 놀라운 그런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께서 오신 이날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 영적인 비밀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해 오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이 쭉 기록되다가 단절된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이 두번 그렇게 그런 시간이 있죠. 짧지 않은 시간. 그것이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을 침묵하신 사건이 두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BC 1875년, 언제쯤인지 아시겠습니까? 족장 시대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이전에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삭, 이때 족장 시대에 야곱이 가뭄을 피해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한 이후 그들은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 요셉의 역사 이후 성경은 400년간 긴 시간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다라는 딱한 절의 표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00년, 정확히 얘기하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을 살았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종살이를 하였다, 노예로 430년을 지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00년이 지난 후 BC 1475년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에서 끊겼던 역사가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등장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공백, 두 번째 침묵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BC 400년경 말라기 선지자의 하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서의 말씀 이후에, 그러니까 성경은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이 씌워지기까지 역시 400년간의 그긴 시간을 침묵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세계사에는 그 역사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두 시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두 시대의 공통점이 뭔가요? 첫 번째는 암흑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첫 번째 400년 역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기였고요. 두 번째 400년은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마사 이런 열강의 제국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살던 그 포로 시대, 그 포로 시대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포로 귀환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포로가 귀환돼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시 나라가 시작되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까지 그 400년의 역사를
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시대의 공통점이 뭔가요? 첫 번째는 암흑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노예 시대였고요. 포로 시대였고요. 소망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기는 암흑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때로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두 번의 400년 동안에는 어느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암흑과 같은 시기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암흑과 같은 시기를 살아도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면 그 암흑과 같은 시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암흑과 같은 시간이 지나간다는, 이 고난이 끝난다는 소망이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없는, 기약이 없는, 침묵하는, 하늘에게 침묵하는 이 시간은 그야말로 절망과 같은 시간입니다. 저희 동네는 바람이 많이 불면 가끔 정전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전이 되면은 예전처럼 전기만 안 들어와서 밤에 어두워서 그런 불편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기가 나가니까 요즘 거의 재앙 수준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요즘 늘 손에 스마트폰 갖고 다니고 인터넷 앞에 앉아 있는 우리의 그런 생활 패턴에서 전기가 나가면요, 모든 게 중지됩니다. 밤에 어두운 것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 수단이 두절되고요,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24시간 정전돼 봤는데, 아, 이거야말로 현대의 재앙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디슨에 들어가 보면요, 에디슨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 아웃게이지가, 이 단전이 언제쯤 회복될 거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뭐 앞으로 4시간 아니면 지금 엔지니어 디파트먼트에 가서 수리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걸 보면은 몇 시간 후면 들어오겠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에서 전화해봐도 에디슨에서도 모르겠다 그러고 언제 복구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난감한 겁니다. 난감한 겁니다. 바로 이 400년에 두 번의 암흑과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셨습니다. 난감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고 어떠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400년의 암흑과 침묵과 같은 시기를 깨뜨린 두 사람이 있었죠. 첫 번째 400년은 모세였고요. 두 번째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의 역사가 지나고 난 후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자, 모세는 누군가요? 애굽의 왕자로서 성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입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 땅의 10가지의 재앙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면서 민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노예에서 구원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적인 인물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암흑과 같은 시기, 단절됐던 시기, 침묵했던 시기를 깨뜨리고 모세가 등장했던 것처럼 이제 온 인류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하고 말씀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그가 찬빛 되신 구세주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분이 찬빛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를 한절한절 한번 봅시다. 먼저 1장 9절 봅시다.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설명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심은 참 빛이라. 그러면서 이 앞전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 사람들은 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내가 아니라 나는 그 빛이 아니라 참빛으로 오신 분이 있나니 그가 바로 예수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참빛에 와서 참빛으로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은 오셔서요 온 인류에게 그 빛을 비추셨습니다. 참빛은 뭔가요? 세상에 수많은 빛이 있는데 참빛은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참빛 안에는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빛에도 세상에 수많은 빛이 있지만은 그 빛은 다 사라져갈 빛이고 다 생명이 없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빛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빛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고 재물을 갖고 그런 사람들이 다 정말 세상에서 빛과 같이 빛난 사람들이죠. 요즘은 뭐 군에서 장성이 되면 스타라고 그러죠. 별 달았다고 하죠. 유명한 연예인이 되면 뭐라 그러죠? 스타라고 그러죠. 스타의 참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타의 참뜻이 스스로 타락한 사람들. 그래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 보고 스타라고 하죠. 별이라고 하고 빛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빛은 사라질 빛이고 결국 우리는 그빛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빛은 이 땅에 암흑과 침묵을 깨고 생명으로 오신 빛입니다. 그 빛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권능인데 어느 한 사람에게만 비춘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비쳤다고 합니다. 이 찬빛의 의미는 뭐냐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고요, 생명이고 에너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찬빛의 에너지는요, 영원 무궁한 빛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우리가 보는 저 태양이 언젠가는 저 별도 늙는다고 합니다. 그거를 만약에 저 태양이 늙은 별이 되어서 그 빛을 잃어갈 때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차마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보는 저 태양이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저 태양의 빛과 저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태양 안에서 수소들이 계속 융합하면서 말하자면 수소폭탄이죠. 수십억 배에 달하는 수소폭탄이 폭발하면서 그 에너지가 여기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태양이 이제 침몰하고 태양이 늙어가면요, 태양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럼 줄어들면 그 안에는 수소 원소들이 더 많은 폭발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있죠? 뭐든지 마지막이 되면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태양이 그렇게 저물어 갈 때는요, 빛이 저물어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거의 폭발과 같은 에너지를 발산하게 된답니다. 그럼 지구에는 모든 생물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고 다시 암흑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저 빛나는 태양도 언젠가 사라지는데 오늘 찬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태양이 사라져도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를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빛이라고 하는 빛의 에너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권능은요, 오늘 현대 과학자들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지금 물질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질을 다 쪼개고 쪼개 들어가면은 우리는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원자 핵을 깨고 들어가면은 우리 원자까지가 가장 작은 입자인 줄 알았는데 깨었더니 그 안에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양자가 있고 그걸 또 깨고 들어가니까 더 작은 힉스라고 하는 작은 입자가 나오는데 그것까지도 깨고 보니까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빛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그 말씀이 에너지고 말씀이 권능이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찬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놀라운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지 않는 태양이요. 그 안에는 활활 타오르는 에너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는 오시기 이전부터, 이 땅에 내려오기 이전부터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한 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지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었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가 창조하셨고,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어떠한 뉴스를 접하지 못했다, 그런 팩트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알다라고 하는 것은 늘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경험하다, 체험하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마리아가 동정 열어서 잉태했을 때 천사가 네가 잉태하리라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잉태할 수 있겠나이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남자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는데라는 뜻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하는 것은 그는 창세 이전에 계셨고 이 땅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비로소 이제 참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뭔가요? 세상이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외치는 이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참빛이 아닌 세상의 빛을 따라가는 세상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깊은 의미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온 사실, 팩트라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경험해야 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오셨습니다. 그가 누구 땅이요? 자기 땅에. 그가 만드신 그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탄의 기쁨인 것입니다. 드디어 and last finally 그가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교황이 방문해도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오늘 이날은, 이 성탄 주간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신 이 땅이 누구 땅이라고요? 자기의 땅, 자기 백성에 오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땅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그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찾아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은 온 죄악으로 덮였습니다. 이제는 이땅 위에 누가 공중권세를 잡았냐면 사단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겠다. 내 백성들을 오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수요배 때 말씀 전했는데,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잘 경작해서 그 농장을 누구에게 다 위탁을 했죠. 추수할 때가 돼서
자기 종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죠? 종들을 때리고 죽여서 보냈습니다. 계속 보냈는데 계속 보내는 종들마다 다 맞아오든지 병신이 돼서 오든지 죽어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누굴 보냈죠? 자기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 입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이 그런 포도원 농장을 갖고 있는데 내 하인들을 보냈더니 다 맞아 죽고 오는데 심지어 죽어서 오는데 여러분의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거예요. 가면 맞아 죽을 줄 알고. 이게 뭘까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거는 해서는 안될 짓이죠. 자기 아들을 죽을 곳에 보내는 것은. 이것을 바둑에서는 패착이라고 합니다. 뻔히 질줄 알면서 놓는 건 자충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 뭐라 했죠, 제가? 이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놀라운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 아들의 피가, 그 포도원 땅에서 흘린 피가,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흘려진 그 피가 이 땅의 찬빛이 되었고, 이 땅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을 보냈는데, 예수를 보냈는데,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깊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린 예수를 믿지만은 정말 예수를 영접하였는지 한번 철저하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거듭났다고 하고 중생이라고 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믿지만은 수많은 세월 교회 나왔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것은 거듭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이들에게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의 비밀, 중생의 비밀, 구원의 비밀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리얼하게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뭐 지금까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 들으셨죠? 책도 보고 이미 뭔지 다 아세요. 그런데 왜 우리 삶 속에서는 거듭난 삶이 되지 않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 영적 실체를 한번 파악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4절 보십시오.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동일한 답변이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사람이 늙으면은 이렇게 늙었는데 다 컸는데 어떻게 또 거듭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면서 두 번째 또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알게 하는 게 아니고 아,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 컸는데 늙었는데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고요? 라고 하는 따지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깊이 보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쩌면은 이 거듭남의 비밀에서 정말 내가 내 엄마의 모태에 들어갔다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아주 리얼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보면은 아,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따지는구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니고데모는
정말 그렇다면 내가 내 모태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요? 니고데모는 아직 상식을 초월하지 못한 것이고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니고데모가 황당한 질문을 했던 정말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거듭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말은 쉽게 대답하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뭐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 입술로는. 그런데 정말로 거듭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알지만.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창조과학 협회 그 김혜원 교수님, 박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아주 제가 참 공감했습니다. 제가 묵상했던 부분하고 exactly 똑같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뭘 전제합니까? 먼저 한번 태어나야죠. 그렇죠? 먼저 한번 태어나야지 두 번째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거듭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첫 번째 태어나는 것과 두 번째 태어난 것과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다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첫 번째 태어난 거하고 두 번째 영적으로 거듭난 거하고 다른 상태라면은 이거를 태어난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차라리 태어난다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든지 뭐 구원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거듭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출생과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첫 번째 출생이라는 것이 첫 번째 출생과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면은 우리는 이 비밀을 어디서부터 풀까요? 이두 번째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데 이 비밀을 풀려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첫 번째 출생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첫 번째 출생. 오늘 제가 이 말하면 무슨 뭐 성교육 시간인가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첫 번째 출생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출생했죠? 부모의 결합이죠. 부모의 결합은 생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버지의 정자가 어머니의 난자에 배란이 되면서 새로운 생명체가 출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과학적으로 난자는 난자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정자는 난자를 찾아가는 것이 그 정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난자가 자기의 사이클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특별한 한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난자는 그 사이클로서 자기의 라이프 사이클 끝나면은 버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여자분들은 잘 아시죠? 제가 말하는 게 뭔지 굳이 설명 안 해도. 난자가 배란이 안 되면은 결국 난자가 28일간의 그런 자기의 생체 사이클을 지나고 나면은 배설되면서 버려지는 겁니다. 정자도 마찬가지죠. 정자가 난자한테 들어가서 배란이 되지 않으면 정자는 역시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난자가 자기의 사이클, 일생이라고 하는 그 일생을 살아갈 때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뭔가요? 정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자에 있는 모든 유전자와 난자인 유전자가 배합이 되면서 놀라운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이거는 난자가 정자가 세퍼레이트 있던 것들이 둘이 만나면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된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버려질 난자가, 버려질 정자들이 만나면은 다시 표현하면은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이면 난자는요, 의학적으로 볼때 정자를 거부할 수 있는 막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선택적으로. 그래서 정자를 먼저 받아들인 난자가 배란되면서 생명체가 탄생이 되면 다른 난자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근데 난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난자가 있으면은 생명체가 탄생이 되지 않죠. 뭔가 자꾸 지금 연관이 되죠,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것이. 난자가 자기의 사이클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는 28일 후에 죽어야 될그 난자가 상상도 할수 없는 한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럼 두 번째 거듭남은 뭘까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응애 하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일생을 살아갈 동안 어떤 특별한 한 사건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트랜스포메이션,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가 존재할 수 있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건이 뭘까요, 여러분? 대답하시겠죠? 이제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를 내가 영접하면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거듭남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얘기하죠. 참빛으로 오시는데 그 참빛에는 생명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특별한 사건, 그 놀라운 사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 육신의 옷만 입고 살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뭘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변화됐는가? 여러분,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놀라운 세포 분열이 시작되고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내 삶이 변하고요. 내 생각이, The way of living이 틀려지고, way of thinking,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다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뀌셨나요? 바뀌셨으면 여러분 거듭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은 알지만은 정자를 배척한 난자처럼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의 옷을 입고 그렇게 육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똑같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갔지만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날 오늘 우리가 새 것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사건이 없다면은 새로운 생명이 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정자와 난자같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인생의 특별한 사건이 시작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는, 예수를 경험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두 번째 거듭남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두 번째 거듭남의 비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을 좀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 첫 번째 출생을 설명하시면서 여러분 두 번째 거듭났습니까? 도전해 보십시오. 참 사람들 힘들어요.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왜요? 거부하는, 내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논리, 내 생각들, 그런 것이 아주 견고한 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 다녀오면서 참 죄송하게도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가 막 퍼져갖고 우리 박강홍 집사님 그랬더니 며칠 지나니까 또 우리 집사님 그래. 그걸 보고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니, 이놈의 감기 바이러스는 조심해도 이렇게 잘 퍼지는데 왜 복음은 안 될까? 왜 복음도 전도도 감기처럼 잘 전파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옆에만 가 있어도 이 사람이 나 예수 믿을래요. 내가 옆에만 가 있어도 나 교회 좀 데리고 와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의 복음에 대해서 이미 내성이 생긴 것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 메시지 전하는 것들이 다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변해서 이 거듭남의 비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충격을 줄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빛이 되셔갖고요. 그 옆에 내 빛만 비춰도 내그 예수의 바이러스가 그냥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바이러스가 있어야죠. 그래야 전파하죠.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말짱 꽝인데, 가서 아무리 전도해야 뭐가 전도가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은 저절로 전파될 줄 믿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 대한 정체성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3절 봅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첫 번째 출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결합의 출생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서로 만나서 사랑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복수로 얘기하죠. 어느 한 사람이나 모두가.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부모의 결합으로 태어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이 바로 그날, 그날임을 우리가 축복합시다. 내 안에 예수가 오셨음을, 참빛으로 오신 예수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에 따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감격하면서, 주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약할 때 강하게 세워주시고, 내가 눈물 질때날 위로하시고, 내가 아플 때날 치유하시는군요. 이제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다면, 참 빛이 있다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참 빛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매년 1월 5일 양력이죠, 이제. 유럽이니까. 유럽에는 성탄절과 같이, 아니 어쩌면 성탄절보다 더 크게 지내는 명절이 있다고 합니다. 매년 1월 5일에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성탄절처럼 지내는 절기가 있는데, 에피판이라고 하는,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태리 유럽 측에 하면 이 명절을 지킵니다. 근데 이 1월 5일이 어떤 의미의 명절이냐 하면요, 성탄절로부터 12일째 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나서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바로 카운트를 해보면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서 영접한 날입니다.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로 크리스마스를 명절로 삼는데, 유럽에서는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1월 5일을 또 다른 성탄절 같은 명절로 지키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영접한 날. 뭔가요? 찬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날, 영접한 날, 이 날을 더큰 명절로 여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갑니다. 정해진 장소로, 뭐 산당으로, 어떤 장소로 찾아가죠. 절로. 그들이 정하는 신성한 장소에서 신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으면 우리가 만나야죠. 찾아가야죠. 오셨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피파니의 절기인 것입니다. 2015년 성탄 주일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만났겠죠. 그러나 그 열정이 식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비추던 세상의 헛된 빛들 다 끄시고 오로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되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찬빛이 우리 영혼을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만이 아닌 365일을 기쁨으로 경배하는 에피파니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창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거듭난 것의 비밀을 깨달으며
예수 그 이름을 우리 신문지에 꼭 부탁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 더 감격적인 내 심령의 변화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기 바이러스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그 찬빛을 전하는 저를 그렇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그 찬빛이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전하는 저를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